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핵 위기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3%, S&P 지수는 0.79%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66%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덕산 하이메탈을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덕산 하이메탈은 덕산 네오룩스 실적 둔화 영향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기업 가치 산정을 한다면은 솔더블 사업의 본업 성과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덕산 랩코어스와 덕산 네오룩스의 기업 가치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22년 1월 중순 이후에 덕산 하이메탈 주가가 약세였는데 솔더블, 그다음에 덕산 랩코어스,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중에 덕산 네오룩스의 작년 4분기 실적 둔화가 덕산 하이메탈 주가 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적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덕산 하이메탈 본업이고요. 말씀드렸던 덕산 랩코어스라든지 연결 실적이 반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한데 작년 연결 매출은 927억 원으로 전년 552억 대비 67%나 증가했습니다. 덕산 랩코어스 인수 효과로 4월부터 12월까지 234억 원의 매출이 추가됐는데 이와 같은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덕산 하이메탈 보던 매출은 680억으로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습니다. 솔더블, 그러니까 전통적인 솔더블 사업과 그리고 마이크로 솔더블 매출이 탄탄했기 때문인데요. 분기별 솔더블 매출은 1분기 118억 원에서 2분기 132억 원, 3분기 142억 원, 4분기 178억 원으로 계단식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 수요가 최호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FCBGA 관련된 패키지 기판용 마이크로 솔더볼을 대규모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덕산 하이메탈을 포함해서 사실상 두 곳밖에 없습니다. 과점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약 매출액은 68%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82% 증가한 163억으로 전망합니다. 매출 1560억 원의 근거는 덕산 아이메탈 본업 890억 원, 덕산 네코어스 371억 원, 미얀마 법인 300억 정도 수준인데요. 말씀드렸던 솔더볼 사업이 일본 경쟁사와 더불어서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 산업이 성장하는 환경에서 수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덕산 네오룩스 관련된 부분들은 바닥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 주가도 여기에 동행해서 같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분석을 자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증시가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현재 미국 선물이 나스닥 S&P 500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영향으로 오늘 증시는 아침에 시초가가 일부 빠져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7일, 그러니까 협사 협정을 이어갈 것으로 밝혔다는 점은 양국 모두 전쟁 리스크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직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주에도 양국의 협상 과정에 따라 주식 시장과 원자재 시장의 가격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태가 급격한 악화로 치닫지는 않는다면 베이스 시나리오로 기본으로 보자면 자산 시장의 가격 민감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결국 학습 효과에 의한 민감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10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사실은 주중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전망인데 컨센서스가 7.8에서 7.9 정도입니다. 전월에 7.5% 정도가 나왔는데 15일, 16일, 3월 FOMC를 앞두고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는 점 역시 시장의 경계감을 높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CPI가 컨센서스보다 너무 높게 나온다면 다소 3월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4일 발표됐던 미국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사실은 시간당 평균 임금에서 확인된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은 일정 부분 경계감을 상쇄시켜주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관련해서 변수가 결국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여기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기에 대한 침체 관련된 이슈도 하반기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는 10일에 발표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애초중에 지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